제가 시즌 첫 번째 모닝 엔젤이에요. 네, 모닝 엔젤입니다. 그 전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부시크래프트의 원칙에 따라 저희가 몸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출발할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만드는 건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패치하는 건 1분이 안 걸리네. 아, 없어. 갑시다. 오, 엄청 미끄럽네. 아, 주무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아, 지낼만 했어요. 안녕!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. 근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나? 영원히 왔다. 집에 온 것 같아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이 바람에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. 다 같이, 다 같이. 저 바다 건너서. 다 같이. 저 바다 건너서. 저 하늘 반짝이는 별빛. 다 일어나 있어. 다 일어나 있는 거야, 원래?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. 나 혼자 막 그냥 시끄럽게 하려고 했더니. 다시 돌아온 걸 축하해. 네. 아. 웰컴 드링크. 와. 제가 첫 번째 모닝 엔젤입니다. 제가 젊은 소리 하지 말아요. 진짜야, 진짜. 어? 야, 너 너무 추워. 어제 보니까 등에 너무 시력이 있더라. 와, 우리 안 춥던데? 왜 안 추웠지? 우리 안 춥던데? 왜 안 추웠지? 야, 진짜로. 아니, 종민이 형 안 왔어요? 그냥 가자, 우리. 지금부터는 진짜 섬 탈출을 걸고 복불복을 진행할 텐데요. 빨리요. 빨리 내보내주세요. 성우 원래 탈출하는 거 아니었어? 라운드별로 승리하신 분은 바로 섬 탈출. 마지막까지 남은 멤버는 부시크래프트를 끝까지 즐기다가 떠나시면 됩니다. 아, 그만 듣고 싶다. 부시크래프트인지 몽크래프트인지 정말 부셔버리고 싶어, 진짜. 난 스타크래프트 끊을 거야, 올라가서. 아, 추워! 아, 추워! 서우 씨, 부시크래프트의 마무리 원칙 뭔지 아실까요? 내가 머문 자리를 뒷정리구나. 흔적 없이 떠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무인도 탈출 복불복 미션은 침낭 빨리 쌓기입니다.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아침 식사 메뉴는 각자 지난주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뭐 말했어요? 라비 씨 어젯밤부터 많이 말씀하셨던 메뉴인데. 저 라면 먹는다 그랬어요? 너 라면 싫어한다 그러지 않았어? 야, 너 어떻게 야, 아침부터 라면을 좀 화려한 걸 좀 얘기를 하지. 라면 중독 아니야, 저 정도면? 저는요? 딘딘 씨는? 시리얼. 삼겹살. 아, 안 먹을래. 라면이 낫다. 참고로 김종민 씨는 티본 스테이크 이야기하셨습니다. 정확하잖아. 야, 여기 진짜, 배울 점. 진짜 완전히 다르다, 형이랑 나랑은. 디테일함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나니까. 티본 스테이크. 제일 똑똑한 것 같아. 제일 현명하고.